여기가 어디지? 나도 생전 처음 보는 곳인데? 내가 여기 어떻게 온 거지? 우리도 여기가 처음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여긴 너무 무서워. 집으로 가고 싶어. 그렇구나. 그런데 이 마네킹은 뭐지? 알게 뭐야? 몽둥이에다가 곡괭이라니 너무너무 무섭다. 그냥 가자. 해골에다가 이상한 인형이라니, 이 집은 참 이상하구만. 오, 이 장롱은, 어? 방금 전에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 잠깐. 우리가 봤던 그 마네킹이 괴물이었어. 모두 숨어. 이제 나와도 괜찮아. 아이쿠. 우리 친구가 저렇게 되다니. 다들 괜찮아? 이 안에서 열쇠를 찾았어. 내 친구가 이렇게 되다니.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우리도 그게 의문이야. 일단 이게 현관문 열쇠인지 확인해보자. 지금 친구가 죽었는데 그런 말이 나오니? 어쨌든 우린 살아야 될거 아니야. 뭐야? 현관 열쇠가 아니잖아? 그러면 감옥 열쇠인지 확인해보자. 감옥을 열 필요는 없어. 감옥은 텅텅 비어 있잖아. 그리고 난 감옥이 싫어. 열고 싶으면 너가 열어. 여기도 열쇠가 있었네? 빨리 무슨 열쇠인지 확인해보자. 현관 열쇠면 더더욱 좋고. 이쪽 문부터 열어보자. 이쪽 문이 아주 수상해 보여. 이쪽 문은 절대 아니야. 이쪽 문으로 통해서 가는 방의 벽구멍으로 내가 들어가서 찾는 게 바로 그 엉터리 감옥 열쇠야. 그럼 당연히 현관 열쇠겠지? 그럼 지금 당장 현관으로 가보자. 모두 도망가! 열렸어! 얘들아, 빨리 나와! 낡은 차라도 타야겠어.